가수 겸 배우 B가 미모의 골프선수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데, 현재 B의 소속사 측은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불륜설 루머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때 아닌 불륜 루머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B는 지난 2017년 김태희와 5년 열애 끝에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는데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월드스타 B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아내 김태희를 두고 골프선수 CC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루머가 급속도로 확산되었었죠. 해당 내용은 최근 한 잡지가 보도한 것으로 남편의 불륜설을 알게 된 김태희가 CC에게 경고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었습니다. 루머가 계속 확산되자 B의 소속사 레인 컴퍼니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해 돌고 있는 루머와 찌라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대응할 가치조차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기에 어떠한 입장 표명도 불필요하다고 판단했었다 라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사 아티스트에 대한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올리거나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책임을 묻고 법적 절차로 선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또한 아내 김태희가 해당 루머를 듣고 보인 반응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한 언론 매체와 통화를 이어나간 김태희 소속사 측은 해당 루머는 사실 무근이라며 완전히 없는 이야기여서 낼 입장도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김태희도 해당 루머를 처음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박장대소했다 라고 설명했죠. 더불어 김태희와 불륜 상대로 지목된 프로골퍼는 아예 본 적도 없는 사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역시 루머였네, 김태희를 두고 그럴 리가 없지, 아내가 김태희인데 바람을 피겠냐, 이런 루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과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